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혜택에 인천에서 새로 추진하는 혜택을 더하면 성장 과정에서 인천의 아이들은 1억 원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 무상교육비 등 기존 혜택 7,200만 원에 인천시가 추가로 2,800만 원의 현금성 정책을 지원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내년 1세가 되는 아동에겐 7세까지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8세부터 18세 아동에겐 월 15만 원씩 모두 1,980만 원을 지급하고 임산부에겐 단 한 번 50만 원의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가 적용 대상인데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 역시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이 혜택대로라면 인천 아동 한 명당 1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되고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에 따라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해서 출생정책의 체감지수를 확실하게 높이는 정책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한계점은 분명하다며 중앙정부의 출생정책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총리실 산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금의 산발적 보조금 제도를 통합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위 세 가지 조직과 재정제도의 혁신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과감한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 국가가 주택을 책임져주는 국가주택책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주택은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한편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며 38개 OECD 국가 중에선 압도적인 최하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